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색깔 있는 인터뷰. 김종철과 비프. 아주 어색하다. 김종철과 비엄프. 시작하겠습니다. 아, 매주 화요일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입니다. 아, 오늘은 맥값 2천만 원부터 프라이드 폭행까지 재벌 오너들의 일탈이라는 주제로. 제목 섹시해. 제목 너무 센데. 네, 뭔가 재벌 3세들의 진상 종합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거 오늘 청취율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장 김종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일주일에 한번 너무 길어요. 아니요, 일주일에 두 번 할까요?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이 코너를 네.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예, 칼날 같은 분석. 별 말씀. 네, 그리고 각종 뒷담화들. 네. 그걸 좋아하시죠? 네, 그걸 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굉장히 뜨겁게 뉴스를 달궜던 분이 계시죠. 바로 땅콩 리턴의 주인공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통합진보당 그 정당해산 심판 결정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오늘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 오늘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계속 뭐 오늘 한다, 오늘 한다.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오늘 한다, 맞습니다. 오늘 한다 하면서 네. 안 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지난주 17일 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네. 저 이거 할 때 그 구속영장 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17일이었으니까 17일 네. 출두하고 18일 날 뭐 칠 거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 지금 뭐 안 친 거죠. 네.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쪽이나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기본적인 그 참고인 조사 뭐 승무원, 사무장, 그다음에 뭐 승객 여러 가지 이제 참고인 조사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진행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압수수색한 물건들을 또 분석하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그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들 뭐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부각이 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 사람 일부 임원들에 대한 뭐 통신기록 조사 뭐 이렇게 하면 그 진행이 되면서 네.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좀 늦어졌다 그런 네. 해석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 수사검사가 네. 조 전 부사장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네.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주변에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주일 동안 구속영장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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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못 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 그렇군요. 조양호 회장의 발걸음이 좀 빨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네. 추측을 추론을 해봅니다. 네. 자, 검찰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안에서 사무장 승무원 상대로 폭언과 폭행했다. 이것을 일부 확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 지난주도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왔고 그렇죠. 예, 뭐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제 검찰 쪽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그 항공기 안에서 뭐 폭언이나 폭행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인 조사, 승객, 사무장 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미 증언도 확보가 됐고 진술도 네. 확보가 됐고 사실관계는 일정 부분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뭐 조 전 부사장 쪽은 폭행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1등석에 네. 탔던 목격자가 네. 본 그대로 실시간으로 친구한테 생중계를 했다는 것이고 네. 예, 그 내용이 다 진술도 했고 그런데 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좀
감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계속 부인을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이 대한항공 차원에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 또 회유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무장의 진술 등에서도 네네.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개입돼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일부 폭행, 뭐 폭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관계가 좀만 그 정리가 되면 네.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 차원의 어떤 그런 축소 은폐. 그게 제일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죠. 거기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검찰도 이 부분을 굉장히 수사에 주력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이번 은폐와 축소를 주도한 인물이 여 상무라고 그러니까 조 전 부사장의 직속 부하라고 합니다. 아. 여 아무개 뭐 여씨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검찰에 세 번 정도 이번 주에 이제 세 번 지난주 포함해 가지고 세 번 정도 불려 나가 가지고 조사를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속영장 치는 게 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마 이 여상무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검찰 수사에서 이제 그 이 여상무가 그동안에 그 조 전 부사장과 받았던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이런 거 다 지워버렸대요. 근데 이걸 또 복구를 또 다시 검찰이 했고 네. 그 일단 뭐 일정 부분 지금 그 검찰 쪽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상무가 조 전 부사장한테 초기에 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뭐 직원들 국토부 조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기가 상사에 대한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 네. 그 이후에 그 부분까지는 여상무도 일정 부분 시인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회유나 뭐 은폐 이런 것들은 조 전 부사장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회유나 은폐 나는 모른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드라마 밀회가 생각이 나요. 밀회요? 네, 밀회에서 결국엔 김희애가 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전 다는 못 봤는데 그 학원가에 네. 유력한 회장님네 그렇죠. 그 가족들은 전부 다 그렇죠. 네. 예, 학원 재벌인데 네. 전부 보호를 받고 결국에는 김희애가 네. 이 여상무가 또 뭔가를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닌가 괜히 걱정이 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상무도 네. 일정 부분 그 검찰에서 혐의를 일정 부분 그 확인을 해서 아마 네. 기소 의견으로 아마 같이 넘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이 여상무도 같이 기소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전부사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참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주범과 종범의 관계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상무도 이제 그 조전부사장한테 자기는 지금도 여전히 그 하여튼 뭐 윗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쉴드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막 치잖아요. 네, 쉴드 쳤어요. 지지받거나 그런 적 없다. 끝까지 이제. 그 조 전 부사장도 자기는 그런 거 지시한 적 없다. 계속 발뺌하고 있고. 하여튼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 과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미 실시간으로 카톡 메시지나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 네. 그리고 진술들을 봤을 때 사실상 조 전 부사장이 네, 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후 상황을 보고 받았다면 사실상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네네. 여러 가지 앞에 뭐 항공법, 항공보안법 그동안에 그 장부장님도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네. 거 외에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걸 사실상 묵인을 했으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입장입니다. 네, 야 이거 증거 인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면 죄가 더 위중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앞서 계속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그 땅콩 리턴 관련해서 폭언, 폭행 말씀하신 대로 항공법, 항공보안법 뭐 이런 거 말고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이런까지 하면은 구속영장 네, 안 치면 형법, 네. 형법도 네. 있죠. 그리고 네. 위계에 의한 업무 집행방해, 공무 집행방해. 맞습니다.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 저 위법한 행위가 특히 이제 증거인멸 이 부분 때문에 네. 구속영장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맞습니다. 때문에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증거인멸의 흔적이 이렇게까지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구속을 안 한다? 이게 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행태가 아니냐 이런 비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안 할 수도 있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구속영장을 쳐야 되겠죠. 아, 오늘 아침 우리 다음 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어, 이번 주에 뭔가 오늘, 이상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요. 네, 네. 수사 검사가 굉장히 젊은 검사로 알고 있고 네, 네, 젊은 맞습니다. 검사가 열의를 가지고 이 사건 처리하려고 하는데 네. 일주일째 이게 그 통합진보당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맞습니다. 수면 아래로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정윤회 파문 사건. 이것도 네.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좀 그 잠재우기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좀 거기에 또 뭐 뭔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네. 뭐 이런 의혹을 자꾸 국민들이 갖게 만들어. 아, 참 불편해. 우리 이런 의혹 갖기 싫은데 뭔가 자꾸 냄새가 나니까 자꾸 캐게 되고 파게 되고 기자들이요. 네. 기자들만 고달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요. 나온 대로 예, 제대로 그렇죠.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잠잠해질만 하니까 또 한 분이 나섰어요. 네. 가족이. 네, 가족이.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막내. 막내. 그 집 막내. 저 낙하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당에 나와서. 저 낙하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막내 여동생이 또 한마디 했어요.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현민 전무죠. 아, 네. 전무. 처음 얘기해 주셨어요. 조현민 전부에. 네. 저 낙하산이에요. 이거 얘기한 다음에 네. 온 방송에서 조현민 전부 얘기가 막 나오던데. 31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아이고, 네. 전무예요? 네. 전무. 그 이번에 이제 그 메일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이번 네. 사건과 관련해서 조현민 전무가 네. 자기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통합 커뮤니케이션실 마케팅 본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조현민 전무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직원들 한 50명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17일 날. 근데 이 이메일이 22일 날 어제 공개가 됐어요. 아. 노조 게시판에 조종사 노조 게시판에 공개가 돼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았는데 네. 그 이메일 전 언론이 다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메일 내용이 좀 약간 좀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 내용을 잠깐만 소개 이미 아시겠지만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조직 문화나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저부터 반성한다. 이렇게 썼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길게 썼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네. 네. 그 수직적인 조직 문화나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 물론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모든 네. 임직원의 잘못이다?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조씨 일가의 잘못인 것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조씨 일가의 행패를 막고 방어해주고 잘못된 거 싸주고 뭐 이렇게 한 직원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맞습니다. 건지 본인 반성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반성문이에요. 그 메일. 반성문이야. 반성문인데? 반성문을 왜 공개하죠? 자기 반성. 그러면서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반성문이 보통 자기의 그렇죠. 어떤 그 진정성을 성찰. 가지고 네, 그러니까 반성문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 아, 좀 걱정이다. 이런 분이 대한항공의 미래를 짊어질 지금 전무입니다. 막내딸. 네. 아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그 게시판에 이제 어제 노조 게시 그러니까 그거 17일 날 그게 이제 메일을 보내고 그걸 받은 분들이 네. 일주일 동안 갖고 있다가 지금 어제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얼마나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면 그렇죠. 이걸 공개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어제 이제 노조 게시판에 뒤늦게 올라왔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이분들이 맞아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가 문제고 자기들이 그동안 맞습니다.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 뭐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참 안타깝죠. 뭐 어떡하면 네. 좋냐 이거를 정말. 이게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재벌 오너 3세라는 거죠. 3세죠. 네. 단순한 이게 항공기 회항 사건 처음에는 단순한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슨 이제 조씨 오너 일가의 뭐 권위 그게 권위적이고 뭐 또 완전히 그 폐쇄적인 조직 문화의 한 행태를 그대로 또 보여주면서 막 그 회사 차원의 조직은 이게 사건 엄청 커지고 네. 완전히 지금 그런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한항공이 사태를 키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참 그동안에 갖고 있던 조직 문화가 이번에 다 뭐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들 이제 이 관련된 조현민 씨의 그 이 반성문이라고 하는 걸 네. 기사를 썼는데 그때 쓰면서 이제 저희 그 팀에서도 그 대한항공 홍보팀에 이제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쪽 홍보팀 쪽에 또 반응도 더 웃겨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다음에 인터넷에 논란이 돼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들어가면서 그쪽 해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 쪽에 반론을 들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회사 쪽에 해명을 딱 듣는데 그쪽에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조현민 전무가 올린 글은 뭐 이번 사건을 지칭한 게 아니고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대한항공에서 일어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모두 책임이고 저부터 반성하겠다 뭐 그런 취지에 네. 그리고 또 원래 조 전무가 동화책도 쓰고 만우절에도 직원들에게 메일도 자주 보내고 글을 잘 쓴대요. 그래서 글을 잘 쓴다고요? 네. 글을 잘 써서 네. 그런 게 입장이지 뭐 이게 뭐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근데 이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요. 17일 날 이 메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17일 날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조윤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한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한 날 자기 여동생이 전무가 그 임직원 50명들한테 핵심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왜 이 메일 이 반성문이 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을까요? 솔직히 제가 직원이라면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언니 오늘 검찰 가는데 이거 우리 언니만 잘못한 거 아니거든. 니네도 같이 잘못한 거거든. 맞네. 니네도 반성해.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거 아닐까요? 정확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제가 네. 직원이라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언니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거든. 조 부사장님, 아니 좀 깜짝 놀래. 장 부장님은 역시 그 네. 해석 능력이, 전달 능력이. 아, 그래서 욕도 많이 하십니다. 먹어요. 아니 근데 직원들은 참 황당하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게 네. 참 지금까지 해온 것도 참 그 유만부동인데 거기다 대고 그 막내가 이런 편지까지 쓰면 참 그러니까 그 반성 떨하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성문이란 메일을 받고 일주일 동안 카메라에 갖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게 지금 공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도 갖고 있다가 이제 허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 그걸 이제 노조 게시판에 공개를 한 거고. 네네. 이제 그 노조 게시판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말 그 대한항공에 또 전무로 있으면서 마케팅을 또 총괄하고 있고 그 또 그 내용 중에 자기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조현민 전무가 그러니까 자신이 마케팅 전무를 맡은 것이 네. 뭐 능력 때문이니까 나 건들지 말라 이런 말이냐는 막 그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로 다 읽히는 거죠. 그 직원들도 응?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어떤 분은 이 조현민 전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현아 부사장이랑 자기보다 한참 선배뻘인 그 40~50대 직원들 세워놓고 말이야 네. 호통치고 건물 막 떠나가도록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일주일에 이런 게 한 최소 두세 번씩 일어난대요. 아 조현민 전무도요. 조현민 전무도. 아 조현아 사장 부사장뿐만 아니라 조현민 전무도 그 40~50대 직원들 세워놓고 호통치고 건물이 떠나가라고 소리.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사태가 모든 임직원 잘못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또 그 올리신 분 중에 하나가 네네. 대놓고 이런 말도 올려놨어요. 뭐 당신네들은 이제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임원을 하든 뭘 하든 뭐 마음대로 해라. 다만 당신네들이 직원을 노비처럼 개처럼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왜 노비들 잘못이냐. 막 얘기되네. 말 되죠. 네, 얘기됩니다. 조선시대 생각나. 그렇죠. 참 슬픕니다. 네. 직원들을 노비처럼. 개처럼 하대하는 게 왜 노비 잘못이냐.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의 삶을 노비에 비유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건데요. 정말 참담한 참 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노비 이렇게 막 그 스스로를 비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까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참 이게 거죠.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두 다 그 자기가 일터로 갔을 때 자긍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일하는 조직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네.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뭐야 의미도 부여하고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살아도 참 이게 힘든 일이 많은 인생인데 일하면서 예 뭐 나는 노비고 나는 개고 뭐 이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조직 문화 이걸 가지고 니네도 잘못이거든 얘기를 하니까 네.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맞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이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보수 언론사의 30대 그때 상무였죠. 지금 그분이 이제 사장인데 그분이 30대 31, 30살 요때 지나가면 50대의 그 언론사 간부들이 그 허리를 꺾어서 인사를 한다. 그래서 기자가 말이야, 뭐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우리랑 신분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조 씨 가문에 특화된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재벌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재벌 3세 진상 종합. 그래서 이 재벌 오너 일가의 일탈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 또 사회적 논란도 크게 됐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동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굳이 꼭 딱 무슨 뭐 재벌 3세라고 꼭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네네. 재벌 오너 일가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탈 행동들은 많이 있게 좀 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네. 또 사회적으로 분명히 논란도 됐었고 또 이제 그게 또 그때뿐으로 딱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010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맷값 폭행 사건. 기억합니다. 예. 끔찍한. 이게 맷값이라는 게 좀 솔직히 잘 와닿지 않는데 한마디로 이제 매를 때린 거죠. 사람이 사람을 이제 때리면서 이제 너 이제 이걸로 돈으로 이제 딱 처리한 그 사건인데 SK 그룹이에요. 네. 그때 창업주의 그 최종원 회장의 조카라는 분 최철원 전 그 당시에 이제 M&M 대표죠. 네. 이분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네. 그 당시에 SK 본사 앞에서 1인 쉬를 하던 노동자 분을 유 아무개 씨 이제 그분이 이제 아마 그때 아마 SK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 합병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아마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거예요. 아마 해고가 그렇습니다. 됐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용을 승계해달라 자기 이제 합병된 회사 1인 쉬를 했는데 네. 이 최철원 대표가 이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무릎 꿇고 야구방망이로 엄청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나는 게 그때 막 이 사람 맞고 한 그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이 네, 막 그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엄청 두들겨 패고 너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1인 쉬 하냐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 화풀이 해놓고 2천만 원 딱 던져주고 그걸로 이제 아무 하지 마라. 그게 아, 이제 너무 끔찍해요. 그렇죠. 어떻게... 돈으로 폭력을 사는 거죠.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돈 좀 맞아. 이런 거죠. 참 그 이 저열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학교 다닌 사람들이죠. 그렇죠. 학교는 네. 다녔겠죠. 어떻게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나? 사람 때리면 안 되고 이러는 거. 그러게요. 네?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2007년 3월 달에 그때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기억납니다. 이분 이쪽 집안은 또 이제 의리 하나로 또 이렇게 뭉치는 쪽 집안이어서 여기가 지금 아들이 삼형제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아들 이 집은 아들만 셋이구나. 아들만 셋. 이 집은 아들만 셋. 네. 거기 막내가 이번에 그 정윤회 사건 연루된 그 승마. 맞아요, 맞아요. 승마 옆에 승마 선수. 맞습니다. 맞아요. 막내 아들이 이번에 이 그 이 2007년 3월은 막내 아들은 아니고요. 둘째 아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술 먹고 저 북창동에서. 그러니까요. 종업원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승마든 애가 아니라 둘째 아들. 시비가 붙었는데 얘가 맞았어. 네. 종업원들한테 이 네. 어깨들. 종업원들이 얘가 누군지 몰랐던 거지 그때. 네. 한화의 그 아들인지. 네. 맞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김승현 회장 또 네. 열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야? 아, 그 대단한 거죠, 진짜. 네. 딱 그 누가 때렸는지를 그 북창동에 있는 온갖 그 룸살롱에 있는 그 어깨들 다 뒤져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야산으로 불러가지고 직접도 때리셨잖아요. 그분도 그때 야구방망이 아니었어요? 야구방망이까지는 아니었고 네. 뭐 이렇게 파이프였나? 뭘로 때렸습니다. 네. 때려가지고 흉기가 있었어요. 보복폭행 맞습니다. 흉기가 네. 있었습니다. 보복폭행으로 아주 무리를 한때 그때 또 막 남대문 경찰서 출두하고 시끄러웠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롯데 화려하다. 쪽에, 롯데 쪽도 있었습니다. 롯데도 예. 신격호 그때 명예회장 그쪽 일가에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지만 그쪽에도 네. 그 아마 2, 3세 될 겁니다. 프라이드 폭력 사건이라고 자동차. 네,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이렇게 뒤늦게 뒤져 나왔는데요. 네.
94년에 1월 달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그랜저, 쉽게 말해 신분의 상징이라는 그랜저를 딱 몰고 그 가는데 앞에 소형 조그만 프라이드가 가는 거예요. 그 두 명 타고 있는데 너무 늦게 가고 왜 이렇게 운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또 내려 건방지다. 그래가지고 벽돌로 그냥 아예 그냥 거기 찍어버렸네. 거기 타고 계신 분들을 참, 완전히 왜 건방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문제예요? 왜 내 앞을 가로막냐 이거죠. 프라이드 주제. 네 프라이드 주제 감히 이 그랜저를 가로막고 말이야. 비켜줘야지. 어디 그러니까 감히 운전 너 왜 운전을 그렇다 이래 하면서 이제 건방지다 이러면서 참 이게 아 그래서 이게 프라이드 폭력 사건 프라이드 폭력 사건 네 맥가 폭력 프라이드 폭력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 프라이드 치킨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프라이드하고 프라이드 현대중공업 정몽준 전 의원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아 그렇죠. 이 집 아들도 네.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 정몽준 전 이분도 이제 재벌 현대가 그렇죠. 의원이시잖아요. 2008년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뭐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때 여기자를 이렇게 맞아요. 얼굴로 건드렸다가 얼굴 자기는 이렇게 뭐 한 거다. 자기는 뭐 성희롱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평상시에 기자한테 그 정도인데 뭐 거기다 이제 2006년 국정감사 때는 아 그때 이것도 계속 지금도 막 나왔었잖아요. 뭐 그 어떤 수석 전문위원 뭐 이렇게 좀 답변하니까 네가 왜 나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가 왜 다 당신이 왜 대답을 해? 막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유명하시죠. 이것이 2011년에도 그대로 또 반영이 됩니다. 2011년 9월 달에도 그때도 국정감사 때 외교부 장관한테 아주 그냥 반말투로 이렇게 막 계속 몰아붙이는 일이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배어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참 이분들이 참 정말 그 별 세계에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당연히 자기들은 이렇게 대우받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인식이 팽배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멋대로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뭐 감옥도 안 가고 다 뒤로 빼주고 이러니까 일종의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뭐, 특권의식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솔직히 이제 부모 잘 만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 자기 스스로만 특별하다. 나는 뭐 너와 너희들과 다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어떤 기득권, 이외 이런 것들 절대 놓치고 싶지 않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많잖아요. 무슨 무슨 탈세에 뭐에 뭐 그 조현민 아니 조현민이란 저 누구죠? 효성. 효성. 효성도 그쪽 탈세도 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를 축적한 맞습니다. 측면도 있고 정권이 봐주는 비호하고 이런 재벌을 봐주고 옹호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몽준 의원 아들 최근에 사고 세게 쳤어요. 맞아요. 그때 세월호 때문에 그때 아마 서울시장에 막 도전하려고 했다가 그때 이제 그 정몽준 그 전 의원의 아들이 SNS에다가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 뭐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자회견하고 또 사과하고 뭐 제 막내 아들 철없는 행동으로 뭐 죄송하다. 이게 그 이번에 조양호 그 회장도 조현아 부사장 비슷하게 사과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패턴화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사과하는 것도. 일단 뭐. 내가 하지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전혀 이게 진심이라든가 진정성이라는 게 없고 그때 이 그 정몽준 전 의원 아들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정 전 의원 부인도 또 한 말씀 하셔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아들을 맞아요. 비호하는 얘기를 아들 해서 비호하는 얘기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벌어져 있는 아주 팽배한 인식들이 어쩌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어머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맞아요. 그 조현민 그 전무의 발언을 통해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이것도 뭐 어떻게 대충 미봉책으로 넘어가겠지 뭘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법도 뭐 주락펴락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요새 재계는 이 조현아 사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상 이게 재계에서 약간 안절부절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네. 계신 분들이 오히려 임원들이 네. 혹시 우리 오너 3세 이 젊은이도 사고 칠까봐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송년 비슷한 자리에 나가서 네. 이런 임원들과 잠깐 뭐 점심이나 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네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번에 조윤화 사태 관련해가지고 네. 그 내부에서는 뭐 이제 막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제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네. 이제 소나기라 피해라 뭐 한 식으로 처신에 좀 더 신중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 대기업들의 간부나 임원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바뀌는 거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여기에 뭐 하나 삐끗하지만 하지만 않으면 된다. 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이 조현아 부사장 건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은 잘 상상을 못했던 거죠. 아, 제가 보니 대충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제가 지금 한 4대 그룹 그쪽 임원들 좀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네. 옆에 임직원이나 임원들이 네. 아 그냥 빨리 사과하고 빨리 확 고개 숙이고 그게 가식이든 어쨌든 간에 빨리 덮어야지. 괜히 옆에 그 또 뭐 총수 또 눈치 보느라 못하다가 이게 커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순간적으로 약간 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그분들은 바뀌지 않으실 분들이고 또 언젠간 터질 건 꼭 터지고 이번에 조윤화 전 부사장 건도 결국 터질 게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그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고 계속 했던 것들이 결국 터지는 거니까 이 임원들이 아무리 뭐 감추고 감싸고 뭐 조마조마하고 해봤자 결국 터지는 건 터진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는 것은 아마 세 발의 피일 거예요. 이게 알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게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해결하고 언론에 쉬쉬하고 네. 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알려지지 네. 않은 것은 이것보다 훨씬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렇죠. 저희가 제가 아는 뭐 그 중견기업들 네. 이 재벌들은 그래도 좀 감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약간 몸조심을 할 수도 있는데 중견기업들의 그런 가족기업들은 우리 이상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어떤 회사를 말씀드리긴 없지만 모 회사의 어떤 그 회장은 네. 그냥 직원 그 30 불러다 놓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신발 벗어 던진대요. 얼굴에다가. 예? 얼굴에 던진대. 막. 신발을요? 응. 그 굉장히 이슬람에서 모욕적인 사고. 이슬람인가? 아 맞아요. 그 어디죠? 그 부시한테 신발 던졌잖아요. 기자가 맞아요. 이슬람 기자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 그쪽 출신인가? 이슬람인가봐.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모욕 주려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갑자기 신발 벗고 확 던지고. 욕은 뭐 기본이고. 욕이요? 욕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개 숙이고 다시 막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요 기업 문화 이렇게 운영하 우리가 참 이렇게 미생 셋이 오늘도 이 방송 미생은 끝났지만 네. 미생 셋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잘 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문제는 능력도 자질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최고의 스펙 재벌 아빠 이 재벌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이 계속 세습되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우리가 굉장히 비판하는 것처럼 삼성의 3대 세습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네. 것인데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의 세습은 뭐 다 세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가족들이 나눠먹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좀 하락시키고 맞아요. 네. 악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은 없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결국은 총수 오너 네. 자기 뭐 오너 일가 내지는 오너 1인 네. 지금도 뭐 삼성은 이건 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삼성 안에서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그분은 진짜 건강이 어떠세요? 요새 갑자기. 아 그분도 삼성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뭐 네. 그대로 호전 중에. 호전 중이다. 아. 아, 예. 언제 한번 그분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 총수 1인, 총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투자 자체 지금 SK도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이 지금 부재 중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저기 가 계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SK가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을 중단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과연 옳은지도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기업 투자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게 국가 경제나 이쪽 네. 산업이나 이쪽에 반드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오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경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더군다나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재벌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벌 의존도가 높은 이 그 경제 구조 안에서 이 오너들의 리스크가 더 크고 네. 정말 제대로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옛날에 그 삼성 이재용 그 지금 부회장 상대로 얘기할 때 그 네. 그 영국의 그 시사주간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경영 능력으로 됐냐 잘 돼 있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만약에 잘 돼 있다고 하면 오케이 좋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정말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위험한데 여하튼 네네. 이런 그 재벌들의 세습 경영으로 이렇게 빚어지는 여러 가지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이 네.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건 이미 이번 사건이나 과거에 꾸준히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이번에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일주일째 진행된 동안 나한테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막 버럭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말을 못했겠지. 그렇죠. 말을 못하게 해왔기 때문에 감히 보고도 못했던 것이죠. 쓸데없는 말하면 그렇죠. 괜히 찍히는데 지난번에 괜히 나서서 네. 예,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경영 수업 못 받은 채로 2세가 이른바 그 총수 자리에 올라가지고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을 위기에 내몬 사례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 사라진 기업들. 우리 뭐 진로라고 진로 소주 네 소주 지금 넘어갔죠 다른 두꺼비 네 맞습니다 80년 꽤 오래된 기업 우리나라 소주에서는 되게 맞습니다 주류 쪽에서는 되게 큰 그렇죠. 기업이었죠 진로 큰 회사죠 네 그때 그 2세 장진호 전 회장이 아주 여러 가지 뭐 진로가 별걸 다 했습니다 막 전자 기계 금융 맞습니다. 유통 건설까지 다 하면서 진로 유통 있었어요 옛날에. 네 맞아요 36세 그룹 총수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그걸 36세. 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막 탁 문어발로 확장했다가 그 IMF 이후로 갑자기 유동성 위기 겪으면서 확 무너졌죠. 훅 말아드셨구나. 네, 그렇죠. 쌍용도 그래요. 쌍용 지금 쌍용차가 있지만 쌍용차 대표적인 겁니다. 네. 김석원 전 회장. 네. 그때 31살에 쌍용그룹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때 자동차 욕심내가지고 추진했다가 결국은 또 해체가 됐죠. 물론 자기는 또 정치 쪽으로 살짝 또 기울였다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벌 2, 3세들 뭐 그동안에 사라졌던 여러 가지 그 재벌 그룹들도 상당수 2, 3세들이었던 이런 방만한 경영 내지는 제대로 경영 수업이나 자질이나 능력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몇십 조짜리 그 그룹을 이어받 그 넘겨받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뭐 자기들만 망하면 괜찮은데 네. 이를테면 그 기업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아, 그렇죠. 직원들하고 그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자기들의 결정, 자기들의 역할에 따라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그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재벌 3세들한테 맡겨진 한국 재벌들 이게 그냥 놔둬도 될까요?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경영수업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원래 이게 나왔었죠. 과거에도 좀 나왔었는데 그게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또 수면에 또 사그라들고 막 또 경제 위기다 또 경제 어렵다 재벌들 살려야 된다 막 이러다가 또 재벌 오너 문제 또 수그러들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장치나 검증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수십조짜리 이런 기업들을 물려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 기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만약에 뭐 문제 삼거나 검증한다고 하면 너 누구야? 뭐 너가 왜 거기서? 당장 자기의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경영 세습이 이어져 왔던 것이고
유럽 쪽에서는 이런 말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창업자는 기업을 딱 설립하고 네. 2세는 기업을 물려받고 3세가 이제 그걸 또 기업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을 파괴한다. 맞는 말 같다. 예.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경영 세습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고 아, 내가 이걸 정말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그 독일의 어떤 되게 유명한 밀레라는 네. 그 세탁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밀레 그 가전회사. 그 다음에 그 BMW라는 그 되게 고급 자동차 회사. 거기도 원래 그 오너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소유만 하되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소유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완전히 돼요. 분리가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발전을 하죠. 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어떤 그 회사의 재단 내지는 그 위에 어떤 뭐 그 위에 그 지분만 갖고 네. 있을 뿐이지 그 경영 이사회나 거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전문 경영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틀이 돼 있습니다. 뭐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니까 네. 삼성이 한때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 여기 그룹도 한 지금 150년 동안 지금 6대 7대까지 세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전격적으로 이렇게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50년. 네, 150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철저하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그 2세, 3세, 4세, 5세, 6세도 쭉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애들이 전부 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말 극소수 그 중에 일부는 철저하게 아래부터 수업을 받고 수십 년 동안의 그런 관리와 경험을 쌓고 네. 그다음에 경영위원회나 별도의 외부에 조직된 그분들이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경영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지 네. 검증한 다음에 경영자 수업을 내지는 경영에 참여를 시키지 우리나라처럼 곧바로 뭐 31살에 상무 32살, 33살에 뭐 전무 뭐 이렇게 되는 전혀 다른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조직 네. 문화가 돼 있어야 검증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네. 자유롭게 발언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수직 문화가 딱 돼 있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 삐끗했다가 바로 잘리고 신발장 날아오고 이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내 눈앞에 신발장이 날아오는데 무슨 말을 해. 네. 참 이게 이렇게 조직 운영을 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전반적으로 후져. 정말 후져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어떤 제도적 대안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정치권도 지금 그 통진당 뭐 결정 때문에 되게 시끄럽고 그런데 정말 네.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 내지는 제도적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재벌 체제 이런 천민적인 어떤 이런 재벌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 좀 그 장 부장님이 정치권 잘 아시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정치 안에도 재벌 비호 세력이 워낙 두터워요. 아, 그렇죠. 재벌 비호 세력은 예 재벌 비호 세력은 여야를 넘나듭니다. 맞습니다. 여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야 야중에도 진보 진영에도 다 로비를 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네. 이게 그 국회의원직에 오르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막강한 헌법기관이잖아요. 아,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럼요. 입법부가 사실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법이 사실 제일이죠. 갑인데 네.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을 신세처럼 돼 보이긴 하나 그들은 여전히 권력이 많아요. 근데 다 로비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야를 관계없이 그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죠. 그런 현실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당당해지지 못해요. 네. 네. 그럼 우리 안 되나요? 어려울 것 같아. 김상조 선생님께서 뭐 제안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네. 김상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대안을 좀 여쭤봤더니 네.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경영 승계 자체를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 있긴 하니까 그 네. 자체를 뭐 문제 삼진 않지만 다만 재벌과의 구조 자체를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세들이 지주회사나 어떤 핵심 계열사 이사회 의장직 그러니까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과 소유의 어떤 그런 분리 네. 당장 그렇게 가기 힘들면 중간자적인 그런 정도 네. 조종사 네 조종사 아니죠 조종자죠 네, 네. 큰 틀에서 조종자 역할을 좀 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인정받으면 그다음에 네. 경영자로 나서는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뭐 대기업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총수 일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승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사외이사 제도도 지금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별로 그렇죠. 유명무실화 돼 있죠. 그냥 거수기 노릇만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오너들이 다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사외이사 제도 자체도 그냥 뭐 이것만을 좀 더 손 보고 좀 더 하면 당장 무슨 큰 제도적 어떤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어떤 경영의 투명성이나 어떤 오너 일가의 어떤 전횡 정도는 약간의 어떤 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정치가 후진하면서 경제 사회 전반이 후진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조현아 부사장 사태를 보면서 정말 존재에 대한 회의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 재벌, 그러니까 뭐 한 5%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지휘 통솔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인격권마저도 침해하는 현 사태를 볼 때 과연 이것을 그냥 방조하고 그래. 그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특히 정치 안에서 국회 안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안 그러는 의원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알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맷집. 야구방망이. 인상적이야. 프라이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까지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 내년에도 쭉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